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자생출란 농장의 난들을 위해서 그 생장을 돕기 위해 시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준 비료는 난균왕이라고 이미 검증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료입니다. 60리터가 되는 용량의 그릇에 500대 1로 희석을 해서 관수를 하려고 합니다. 500대 1이기 때문에 비료의 양이 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60리터의 통에 물과 희석을 해야 되니까 500대 1이니까요. 많이 들어갑니다. 120ml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5ml 용량컵으로 해서 그 비율을 정하여서 이렇게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신 메네델은 비료의 성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보충으로 희석해주는 활력제입니다. 메네델은 활력제입니다. 이것을 이제 500대 1, 같이 500대 1로 희석을 해서 줍니다. 항상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비료를 바꿔서 주지만 항상 활력제인 메네데를 섞어서 희석해서 이렇게 주어 왔습니다. 500ml 용량의 메네데도 입지만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거의 800에서 1000ml 정도 되는 용량의 크기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나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500대. 섞어가지고? 예, 같이. 아, 이건 활력제입니다. 예, 얘들은 뭐. 봄에 지금 이제 신화가. 원래 하이포넥스를 줬었는데, 예. 이거 다음에 주고, 오늘은 이거 주는 거예요. 여러 섞여 한번 볼게요. 예, 예. 신화가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예. 예. 살충 두 번 했고, 살균 예? 한번 했거든요. 살충 두 번? 두 번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살균 한번 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비료 중에. 나 살균은 낙수를 한번 했고. 예, 예. 그래가지고 두 번째. 예, 그 나도 이번에. 이게 뭐, 이게 문제 없어. 예, 올해는 좀 살충을 좀 더 많이 하려고요. 아유, 작년에 우리가 피해가 있으니까. 예, 예. 잡아야죠. 이 옷에 같이 해야 되잖아. 예, 예. 좀 마음이 여유가 있어. 예. 요 다음에 와서 살충 줘야지. 예. 고액이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미생 문제 한번 주고. 예, 예. 이거 난균 왕은 500대 1로 희석해서 바닥에는 뭐 이렇게 좀 뿌리는데. 예, 저도 낙스는 바닥에 예, 예. 있기 때문에 뿌리고 신화의 발전 뿌리 활착 생장 촉진 여배우의 무늬 발현과 색상의 선명화, 세균성 병원균에 대한 내병성 증대, 발근력 및 뿌리 활력 증강. 오늘 저 며칠째 물 주신 지가? 4일째 됐습니다. 예예. 아, 예. 난의 노화 방지 및 회복력 증대. 아이고.를 위해서 난균왕을 500대 1로 관수합니다. 얘네들은 역시 500대 1로 희석해서 간소합니다. 이거는 이제 비료의 효과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활력제입니다. 활력제 메네델
항상 식물 재배는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2024년도 겨울을 2월로 거의 보내고요. 이제 2월 중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살충을 1차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분갈이를 하고 나서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안정기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살균을 또 1차 했고요. 또 살균을 하고 나서 2차 살충을 제가 그 총체를 잡기 위해서 미리 선제 방제를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입점해 있는 이 농장의 하우스가 약 20분 정도 분들이 입점해 있는 하우스가 두 동이 있는데 한 동에 그 총체가 조금 번성해 가지고 약간의 피해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동 방제를 위해서 서로 상의를 하고 1차, 2차 이제 살충 방제를 특히 총체 쪽으로 했습니다. 종합이죠. 살충은 거의 종합이지만 특별히 그 해에 또 그 난실의 환경에 이게 활성도가 높은 충들을 선별해서 그 충을 잡기 위한 살충제를 또 구별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렇게 함께 공동 방제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상의하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들어서 2차 살충 즉 총체 잡이를 위한 관련된 약을 2차 살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살균을 1차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분갈이가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기가 지속되는 중에 뿌리 활착 또 그 애가의 그 성장 신화를 위한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모촉의 힘이 신화 쪽으로 집중되어 딸리기 때문에 활력제와 비료를 비율대로 물과 희석을 해서 이렇게 관수를 합니다. 저는 거의 지금까지 스프레이나 또는 분무 관주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 조루에 그 약을 담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까지 잎과 전체적인 난석 끝에까지 전부 다 흡수되도록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그것이 아니라 보통 식물의 잎에는 그 기공과 수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잎의 표면과 뒷면에 그 수공과 기공이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뭐 70대 30일 정도로 앞뒤면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관수를 통해서 잎 전체 앞뒤로 그렇게 흡수되도록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살충이나 살균이 됐을 경우에도 표면만 묻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뒷면을 이렇게 들추고 접어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관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물이 묻을 수 있도록 약 성분이 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 보통 그 줘야 될 살균, 살충 그리고 비료들을 새로 신약이 나왔으면은 거기에 맞는 약들을 제가 늘 다니고 있는 그 경산농약사라고 있는데 그분도 난초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병이라든지 또 시기에 관련된 약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구매를 해서 이렇게 때를 따라 살충 살균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난균왕이라고 해서 여러 차례 그 난 잡지에도 올라와 있었고 또 대구 지역에 계신 분이 검증을 해서 그분의 그 소개에도 사진상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제가 선물도 받았고 구매도 했지만은 이렇게 오늘 특별히 먼저 난균왕과 메네데를 같이 500대1로 희석을 해서 물과 희석을 해서 이렇게 주원으로 관수를 하게 됩니다. 모든 에라닌들이 늘 경험하는 해마다 경험하는 일들이지만 그 식물인 특별히 이 출란의 난초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여름이고요. 그 여름에 넘어지는 그 연부와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식물을 고사시키는 그 발근에 있어서 그 뿌리가 그 흙과 이 밀착된 상태에서 흡수되고 흡입이 돼 가지고 근부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연부와 근부에 관련된 살균과 살충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하고 나서 처방을 하게 되면 때가 늦기 때문에 예찰하고 항상 해마다 평균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선제 그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이제 뭐 봄에 잘 처방하고 처리를 해서 여름에 고사되는 난초가 없이 신화가 잘 올라와서 성장하고 번식이 되는 그런 과정을 모든 에라닌들이 난실에서 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치 없이 기대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를 하고 기대를 하는 그런 그 재배자의 그 선제, 방제, 예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난초의 그 생장에 있어서는 품종에 따라 그리고 자랐던 환경에 따라 산에서 채취를 하고 분해 올려서 번식을 위한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 지나온 그 난초들이 자라온 그 환경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성품이 생장하는 그 자생력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잎이 연한 그런 품종도 있고 잎이 두꺼운 품종도 있고요. 또 잎변이나 단엽이나 또 단엽종 같은 그런 품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의 궁금한 내용을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 두화나 또는 원판이나 또는 매판 같은 화형이 좋은 난초들의 잎은 다 두화나 그런 두화잎이나 잎변 환엽에서만 나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제가 일부 그 검증된 시중에 나와 있는 난초들을 통해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산에서 꽃철이 아닌 그 신화를 보거나 난초의 잎을 보고 산채를 하게 될 때는 보통 무늬종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이 변이된 것이기 때문에 산채를 하지만 그 잎에 무늬가 없이 일반 난초의 잎으로 봤을 때는 뭐 단엽이나 단엽종은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보통 이제 잎변이나
환엽개체들을 유심히 보게 되지요. 특히 그 일엽, 그 치마엽들을 보게 되면 약간 권엽의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끝이 안으로 오가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변이라고 해서 접혀질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후에 두화나 원판이나 매판 같은 화형 좋은 꽃을 피운다는 것을 평균적으로 알기 때문에 주로 그런 난초들을 이제 보시면 채집을 하고 재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두화나 원판 매판들이 꼭 그런 잎에서만 나온다는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확률이 높다는 것 뿐이지요. 송옥 같은 경우는 잎이 보통 잎보다 더 새엽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이 저게 송옥인데요. 일반 난초보다도 더 잎이 좋질 않아요. 후육도 아니고요. 늘어지고 가늘고 그렇습니다. 길게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